2024년 10월 13일 원피스 공식 뉴스에 관한 소식이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되었는데요. 먼저 이번 공식 뉴스에선 원피스의 새로운 극장판과 25주년 10번째 프로젝트, 그리고 원피스 리메이크 등 여러 정보들이 풀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중 원피스 애니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먼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원피스 원작 만화는 마침내 루피의 새로운 모험 엘바프 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애니는 해군의 전설 영웅 거프와 전 해군 대장 아오키즈와의 결전이 이번 원피스 1122화로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원피스 애니는 샹크스와 키드와의 결전부터, 그리고 거프와 검은 수염의 적단의 전투까지 높은 수준의 퀄리티와 작화를 뿜어내며 더욱 화제성이 올라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식 뉴스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원피스 애니가 2025년 4월까지 휴방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건데요. 이처럼 원피스 애니 휴방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먼저 휴방의 시간을 갖게 된 이유로는 한층 더 높은 퀄리티를 목표로 에그헤드편 제작이 필요했고, 더불어 충전 시간과 함께 4월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그헤드편에는 니카 루피와 세계정부와의 결전, 그리고 조이보이의 폐왕색 패기 발동신이 그려질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전개가 남아있듯이 더욱 좋은 작화로 돌아오기 위해 충전의 시간도 필요해 보인 것 같은데요. 이처럼 원피스 애니의 휴방은 결정이 났지만 이어 그 시간대를 채워줄 새로운 소식은 바로 어인선편의 리메이크였습니다. 그렇게 기존과 다른 어인선편의 전투신이 다가올 수 있게 되었지만 원작과 애니와의 편차가 더욱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작품의 흐름에 집중할 수 없어 더욱 아쉬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다른 애니메이션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요즘 애니는 보통 1쿨과 2쿨 등으로 분기에 따른 회차가 편성되며 방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피스 애니팀도 남은 작품의 퀄리티와 체력 배분을 위해선 꼭 필요한 결정이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프의 전투씬 이후 당분간은 에그헤드 편은 볼 수 없게 된 가운데 과연 어인섬 리메이크 편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새로운 극장판 내용에 관한 소식이 추가로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최신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